자, 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152페이지에 있는 중개계약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서는 한 문제 내지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일반 중개계약과 뭐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잡아두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법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서 이제 출발합니다.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은 뜻은 알 거예요. 중개 활동하기로 하는 약속인데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개공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를 하기로 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의뢰인과 개공 간의 약속을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중개계약은 여러 종류의 중개계약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즉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계약은 두 가지 중개계약이 있었죠. 그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했었죠. 그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중개 완성시켜준 개공만 보수를 받기로 하는 의뢰인과 개공, 의뢰인이 또 다른 개공과의 계속 약속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구두로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죠. 그래서 의뢰 내용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의뢰인은 자기가 의뢰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두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할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기재해달라냐면, 외웠겠죠 이제는, 물가 수준 네 가지를 기재한, 이네 가지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을 해달라고 개공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다. 물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규모예요. 위치 규모지 상태, 입지, 권리관계 하면 틀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는 거래 이전 가격, 뭐 주변 시세를 말하죠. 그다음에 거래 이전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를 어떻게 줄지, 그다음에 서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뭔지, 이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작성 요청이 있어도 개공은 이런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노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계속 뭐 구두로 체결됨으로써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일반 중개계약과 관련됐을 땐 이런 것도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속 중개계약은 좀 밑에 쓸게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 표준 서식을 사용할 것을,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정해서 이 표준 서식을 사용하세요라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한테? 개공에게 사용 권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사용 권장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 개공이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 했었죠?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체결해서 그냥 끝나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것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요두 가지만 알아두면 되죠. 의뢰인이 개공에게 네 가지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작성해줄 의무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에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권장했다 하더라도 개공은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일반 중개계약은 그냥 그대로 구두로 체결되다 보니까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전속 중개계약 봅니다. 전속 중개계약. 자, 이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해마다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죠. 그럼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해서만 의뢰하고 다른 개공에게는 의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죠. 요 내용이 바로 157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157페이지를 보세요. 예. 157조. 자, 그러면은 전속 중개계약은 이제 의뢰인이 있다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매도 의뢰인 A가
만일 개공 갑에게 와서 제가 다른 개공에게는 이 물건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만이 내 부동산 팔리도록 당신만이 중개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매도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는 매도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겠죠. 물론 전속 중개 계약은 매수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도 매수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될 수는 있습니다. 이같이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을 중개해 달라고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해서 그 개공에 한해서만 당해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원칙은 3월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3월이 원칙이다. 즉 3개월 동안만 이 개공에게 맡기고 3개월 이내 거래가 안 되면 이 갑개공뿐만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또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의뢰인과 개공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달리 정함이 있을 때는, 즉 별도로 약정을 했을 때는, 약정이 있다면 이때는 약정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효 기간 중에 의뢰인과 개공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유효 기간 중에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 의무 내용이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내용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에서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즉 중개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 의무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겠어요. 예. 그러면 전속 개공을 계약을 체결한 갑개공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전속 의뢰한 매도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재는 이제 168쪽 반가로 4번 개공 및 의뢰인의 의무사항 해놓고 반가로 1번 전속개공의 의무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 전속개공의 의무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은 구두로 체결했죠? 이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지금 현재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거죠. 표준서식인데 이 표준서식에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전속개공이 3년간 그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과 개공이니까 둘다 원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년 보존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의뢰인과 개공이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이거, 이 계약은 구두로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내용을 그대로 전속중개계약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를 기록할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에 앞쪽에 기재하는 내용과 뒤쪽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쪽은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바로 계약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계약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고, 뒤쪽은 의뢰인이 개공에게 얘기한 내용. 의뢰인이 개공에게 어디 있는 부동산인데 얼마에 팔아주세요라고 한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는,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는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 즉 계약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약속한 내용이 뭔지를 전부 암기하셔야 돼요. 그첫 번째는 일단 전속 개공과 전속 의뢰인은 어떠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 의무를 부담할 내용, 의무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의무 내용. 즉, 개공은 자기한테만 의뢰했다 하더라도 빨리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겠다.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업무를 했다는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갑개공이 아닌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서로 약속한 의무 내용을 기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유효기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유효기간. 즉, 약속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고, 별도로 유효기간을 약정했을 때는 몇년몇월 며칠부터 몇년몇월 며칠까지만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유효기간을 약속했을 때는 약속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약속했으면 약정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개 보수를 어떻게 줄지를 기록합니다. 즉, 거래가 성사되면 의뢰인은 이 개공에게 중개 보수를 뭐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 주겠다 또는 보수는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보수 지급 중개 보수 액수에 대해서도 기록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개공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라는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죠. 즉, 개공은 의뢰인으로부터 나중에 거래 성사됐을 때 보수 받았을 때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받는데 만일 더 받았다면 초과해서 받은 것은 차액을 환급하고 설명을 제대로 잘못했다든가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개공은 손해배상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요네 가지가 바로 약속한 내용이 되겠죠. 요 약속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공 값과 의뢰인 A는 각각 서명하고 또는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날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강행 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강행 규정을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또 약속할 수도 없어요. 요거 외에는 즉 중개 보수를 더 받았어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겠다느니 또는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상하지 않겠다느니 요런 내용은 약속할 수 없다. 요거는 강행 규정으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아주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꼭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누가? 개공과 의뢰인이. 설령 소속 공인 중개사가 의뢰를 받아서도 소속 공인 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지 않고 개공만과 그다음에 의뢰인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다음 이제 의뢰 내용을 기록합니다. 뒤쪽에는 의뢰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의뢰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이게 뭔지를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전속 의뢰인이 개공에게 팔아달라고 의뢰한 물건의 대상 물건을 표시해야죠. 즉, 이 부동산은 건물이면 이 건물의 소재지 어디 있다, 면적 어떻다. 토지면 이 토지의 소재지는 어디 있고 집어는 어떻고 지목 현재 용도는 어떻다 이런 이 의뢰한 물건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전에 먼저 이거 먼저 하나 할까요? 이거 먼저 할게요. 여기다 뒤쪽에는 일단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도 기록하죠. 일단 팔아주세요 의뢰한 사람이 요 의뢰인이면 의뢰인의 팔아달라고 의뢰한 사람. 즉 소유자는 누군데 등기는 별도로 돼 있다든가 그다음에 어디 있는 물건을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권리관계를 뒤쪽에 기록합니다. 권리관계라는 것은 이 물건의 소유자 즉 매도에 하는 사람은 A인데 여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든가 하는 것도 기록해야죠.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으로 언제까지 살고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기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거래 규제 및 제한받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기록해야죠. 즉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의뢰한 물건이 토지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이런 것도 기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개를 의뢰한 금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중개 의뢰 금액. 즉 전속 중개 계약서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작성하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한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즉 의뢰인이 5억 원에 팔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의뢰한 의뢰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 금액을 기록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밖에도 기타 사항인데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상에 전속 중개 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뭐 거래 예정 가격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최소한 외워둬야 될 사항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은 전속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하자마자 바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는 서로 약속한 계약 내용을 뒤쪽에는 지금 의뢰한 내용을 기록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뭐 어렵게 않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 개공은 두 번째 의무는 광고에 대해요. 즉,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라는 것은 광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매물 정보를 광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 밭, 비유티. 그렇지만 전속 의뢰인이 전속 중개 의뢰한 개공에게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이때는 개공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팔고 싶으니까 광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이때는 광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즉 비공개 요청이 공개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공개해야 되겠죠. 이때 공개를 하는데 이 정보 공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보 공개하는 시점은 전속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하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했죠. 그리고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돼요. 7일 이내에. 왜 7일 이내냐? 매도인의 물건을 이룰 것을 조사해서 광고를 하면 물건 조사 시간이 7일은 걸리기 때문이죠. 7일 이내 광고해야 된다. 광고의 매체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하는 것은 또는이죠.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일간 신문. 일간 신문이란 매일매일 발행되는 신문이에요. 따라서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 신문에 공개하는 것이지 정보망과 일간 신문 하면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정보망에 공개하게 되면 즉 광고하게 되면 정보망에 물건을 광고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매수 요청받은 다른 개공으로부터 계속 연락와서 신속히 공동으로 중개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신문에 광고했다면 이런 물건을 사겠다는 매수인으로부터 연락와서 신속히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의 개공에게만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신속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공개하는데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지를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때 광고를 했다면 그다음에 광고했어요. 광고했다면 공개를 하고 나서 지체 없이 광고한 내용을 즉 공개한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공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요. 문서로 통지해 줘야 된다. 어떤 내용을 언제 어디에다가 광고했다라고 통지해 주는 거죠. 아까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건데 그거는 물건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광고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7일씩 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체 없이 광고했다라고 광고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거죠. 통지도 문서 통지만 가능하지 구두로 통지한다든가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 방법 제한이 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광고해야 되느냐? 광고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 물건을 관심 있는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을 광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두 문자를 땄으니까 한번 정리합니다. 기상지권 공거시 총 7가지 사항을 광고해야 됩니다. 기상지권 공거시 이제 외웠지요? 이 정도 했으니까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제 미안해서라도 외웠을 거예요.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팔아달라고 의뢰한 이 물건에 대한 소재지, 집원, 지목, 종류 이런 면적을 공개하라 그 말이죠. 만일 토지면 토지입니다. 토지 중에서도 농지입니다. 임야입니다. 만일 건물이면 주택입니다. 또는 상가입니다.
또는 주택이라도 다중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다세대도 아파트입니다.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면적도. 그다음에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이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 중개대상물의 상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등 오수, 폐수와 같은 각종 이 물건에 설치된 시설 상태도 공개해야 되고 벽면이나 도배가 균열 갔는지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되죠, 상태. 그다음에 지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인데 입지뿐만 아니라 환경 조건도 관계해야 돼. 입지와 뭐까지? 환경 조건까지. 환경 조건까지.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근처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지,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지, 시장, 학교 등이 근처에 있는지 이게 바로 입지 조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 조건이란 이 부동산의 일조량이 어떻게 되는지, 소음, 층간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환경 조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권리 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권리 관계가 중요한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지 이같이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때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건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같은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돼.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인적사항이라고 하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은 이 물건을 본 광고를 본 매수인이 또는 정보망의 정보를 넣으면 다른 개공이 전속 개공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건 소유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지들끼리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주인이 살고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만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러고만 공개하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련된 사항도 공개해야 된다. 즉, 이 부동산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라는 이용 제한을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이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먼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죠.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까 전속 중개 계약 구두로 체결하자마자 작성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 뒤쪽에는 중개 의뢰 금액을 기록하라 했죠. 하지만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하고서 7일 동안 물건을 조사해서 광고할 때의 금액은 중개 의뢰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건을 5억 원에 팔아주세요라고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은 알았습니다 하고 5억 원에 팔아달라고 의뢰받은 내용을 전속 중개 계약서 뒤쪽에 기록을 했지만 물건 조사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5억 정도는 안 가요. 주변 시세는 4억 9천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게더 그다음은 매도인에게 당신이 5억 정도 선에서 팔아달라는 중개 의뢰를 처음에 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이게 주변 시세는 최대로 팔리는 게 4억 9천만 원 정도 선에서 팔리고 있으므로 내가 주변 시세는 요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거래 성사시키도록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만일 굳이 당신이 5억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안 팔린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아니라 1년 돼도 안 팔려도 괜찮냐? 라고 하면 매도 전속 의뢰인이 그러면 주변 시세가 이거였으니까 그럼 요 정도 선에서 좀 거래가 되도록 좀 힘써 주세요라고 이렇게 승낙을 하면 의뢰인의 승낙을 받아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변 시세가 바로 거래적 금이라 그랬죠? 요거를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중개 거래액. 왜? 전속 중개 의뢰 받자마자 기록하니까. 그렇지만 물건 조사에서 시세를 파악해서 시세를 이거는 이제 광고한다는 거 이런 차이점. 그다음에 이제 시는 이제 공시지가인데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세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부수하게 들었죠.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공시가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이와 같이 매도에 대한 전속이라면은 공시가를 공개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임대에 대한 전속을 해 받을 수 있죠. 딴 데는 안 내놓고 당신한테만 이 상가를 내놓으니까 당신만이 내 상가가 임대되도록 중개해 주세요라고 임대차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임대차에 대한 전속 의뢰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요.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차하고자 하는 이 물건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죠? 공시지가는 최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임차인은 재산세 부과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요 공개 사항은 무조건 시험에 다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주라 그랬죠.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의무 사항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무 사항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세 번째 전속 개봉에게 주어진 세 번째 의무사항은 2주 이내, 2주 14일이죠. 1회 이상,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개공 A는 누구에게? 개공 갑은 누구에게? 전속 의뢰인 A에게 2주 이내, 1회 이상은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요. 이때 문서로 통지해 주는 내용은 2주 동안 이 갑경위 어떻게 중개업무하고 있었다. 이 물건이 당신 물건이 팔리도록 어떻게 중개활동을 내가 2주 동안 했다라는 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 상황, 업무 처리 내용. 자, 요거 중요한 것은 2주마다 한번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통제 방법은 문서로만 통제해야지 구두 통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속 개경의 의무는 바로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할 때는 이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요네 가지 의무가 전속 개공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의무는 바로 정보 공개 의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즉, 비공개 요청이 없는데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없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했다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외 나머지 위반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을 뿐 등록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이와 같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상 위반 중에서 요 정보 공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요거 위반했을 때만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 중에 하나 할수 있는 것이고 요런 거 의무 위반했을 때 요런 거 보존한 이런 거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만 할수 있다. 요런 거 의무 위반했을 때도 어떤 의무? 요런 거 위반했을 때도 업무정지 처분만 할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만 할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전속 의뢰인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전속 의뢰인의 의무사항은 세 가지 의무사항인데 전속 의뢰인의 의무사항은 뭐가 있는지 세 가지거든요. 요거는 교재 160페이지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문서 통지의 개념에는 실제로 종이장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가능하고 문자도 메시지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카톡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남기 위해서 문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서 통지 개념에는 종이장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가능하다. 자, 그럼 전속 의뢰인의 의무사항은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세 가지 의무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우위약금 지불 의무라는 게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했다면 우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무.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을 하는 사유는 어떤 경우에 전속 중개 계약을 위반하냐?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는 전속 중개 의뢰인이 전속 개공이 아닌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까지 한 경우예요.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또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까지 했다면 이때는 전속 개공에게 우위약금을 주라 이거예요. 이때 우위약금은 얼마냐?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만큼의 중개보수만큼의 우위약금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 전속의뢰인이 다른 개공, 예를 들면 을이라고 하는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까지 했다면 을이라는 다른 개공에게는 중개보수 줘야 되겠죠? 그 중개보수만큼을 전속 개공에게 또한 별도로 우위약금제로 또 줘야 된다 이거죠. 결국 보수를 이중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자, 두 번째는 전속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 전부 다 유효기간 중에만 의무예요. 유효기간 중에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그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갑이라는 전속 개공이 소개해 준 사람과 전속 개공을 배제시키고 배제시키는 몰래라는 말이죠. 배제시키고 전속 개공이 소개한 사람과 직접 거래를 했어요. 직거래. 기권 매수인을 소개시켜줬더니 전속의뢰인이 개공 몰래 매수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만큼의 우위약금을 줘야 돼요. 그 말은 중개보수만큼의 우위약금이라는 것은 이 전속의뢰인이 전속개공이 소개해준 상대방과 몰래 전속개공 몰래 계약을 한 이유는 개공에게 보수 주지 않으려고 몰래 했겠죠. 그렇지만 이 거래를 전속개공이 성사시켜준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를 계산해요. 그 보수만큼을 우위약금조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결국 보수 아끼지 못한 거죠. 예. 자, 두 번째 의문은 여기다 할게요. 두 번째 의문은 전속 개공이 열심히 중개 활동했어요. 근데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더니 전속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이 A가 전속 중개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그래서 B라고 하는 매수인하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인 매수인하고 직접 거래를 했어요.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의뢰인은 전속 개공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비용 지불 의무라고 합니다. 비용 지불. 자, 비용 지불 의무. 전속 의뢰인이 자기 친구와 직접 자기 물건을 팔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바로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는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파는 것도 아니고 전속 개공이 소개해 준 매수인과 전속 개공 배제하고 몰래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의뢰인이 자기가 찾아낸 사람과 직접 계약한 거잖아요. 이런 건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된다. 직접 거래 허용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전속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동안 물건을 조사해서 광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물건 조사하는 비용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등기부를 발급받기 위해서 등기부 띄는 비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띠는 비용, 광고하는 비용, 이런 비용은 줘라 이거예요. 이 비용은 얼마를 주냐면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입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즉이 직접 거래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했지만 이를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켜 준 것으로 가정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했고 그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줘야 된다고 해요.
주역에서는 중개보수 50%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물건 확인 또는 광고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 조사하고 광고하느냐가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지출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와 직접 거래했어요. 이 직접 거래를 만일 개공이 거래 성사시켜 준으로 가정하여 중개 보수를 계산했더니 그 중개 보수가 만일 80만 원이 나왔다 가정해요. 그럼 이 80만 원의 50% 범위 내니까 2분의 1이죠? 40만 원 범위 안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60만 원이라 하더라도 요 4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6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40만 원만 지불하면 되겠죠. 만일 요 같은 똑같은 케이스에서 만일 개공이 물건을 조사하고 광고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만일 25만 원이 지출됐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근데 이 직접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개공이 한 것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해 봤더니 80만 원이 나왔다. 80만 원의 50% 범위 내는 40만 원 범위 내죠? 범위 내. 근데 실제 출산 비용이 25만 원이죠? 그럼 얼마만? 25만 원만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지 4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전속 중개 의뢰인은 전속 개공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협조해줘야 될 의무라는 것은 개공이 매수인 모시고서 매도인의 물건을 보여달라고 할때 설령 전속 매도 의뢰인이 직장에 나가서 집이 비어져 있다 하더라도 개공이 매수인 모시고서 물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번호키라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의무가 전속 중개 의뢰인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예. 요세 가지 의무 중에서는 한 지문씩 출제가 꼭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 전속 개공의 의무사항은 그냥 한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암기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구분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광고할 의무가 개공에게 광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또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할 의무도 없다라는 거.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 줄 의무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 요게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이런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개공 입장에서는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고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물건을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또한 업무 처리상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도 해줘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을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상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는 이제 163쪽부터 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만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예. 내용이 너무너무 쉬워서 쉽지만 이 공인중개사법령은 전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과목 중에서도 민법이 비교적 쉬운 과목인데 민법은 외우지 않아도 이해만 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2차 과목에서 이 과목은 쉽기는 너무 쉬운데 문제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못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암기는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163쪽에 있는 제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 봅니다. 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매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어디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겁니다. 이런 물건을 사달라고 의뢰받은 다른 개공은 정보를 공개한 저와 같이 공동 중개합시다라고 매물 정보를 공개하는 또는 임대 정보를 공개하는 즉 광고하는 컴퓨터망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공개란 말은 광고라는 뜻이랄 것과 똑같다 그랬죠. 예. 그러면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한 갑이라는 개공과 정보를
검색하는 을이라는 다른 개공이 공개하는 개공과 이 물건에 대한 광고를 검색한 이 개공이 서로 연락하여 공동으로 중개하여 신속히 거래를 이루게 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매물 정보, 임대 정보 등이 광고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교재 164쪽으로 넘어가서 164쪽 부동산 거래 정보망 1반에서 개념 뭐 개념은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물에 대한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체계. 즉 정보를 광고한 개공과 검색한 개공 상호 간에 중개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 주고받는 체계. 또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거래 정보 사업자는 아무나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양거래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설치 및 이용에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자만이 즉 거래정보사업자만이 정보망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협회라고 하는 친목단체가 있죠.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아 협회가 거래 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사설 정보망 등이 있죠. 그래서 지역 정보망 또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뭐 직방 다방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거래 장터입니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니까 네이버, 다음, 뭐 직방, 다방 이거는 매도인이 직접 물건을 내놓고 매수한 사람이 검색을 해서 지들끼리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손해나고 뭐 사기를 당하더라도 지들끼리 사기치고 지들끼리 당해서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의뢰인들은 광고할 수도 없고 의뢰인들은 검색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개공들만 매물 정보, 임대 정보를 광고할 수 있고 개공들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보망 이용 못하지요. 그래서 정보 공개한 개공과 검색한 개공 같이 공동 중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하는 과정 중에 중개를 잘못하여 의뢰인들이 손해를 입어서도 중개를 잘못한 개공 등이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반가래번 개공만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든가 의뢰인은 가입, 이용, 일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가래 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개공이 가입해서 이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비 납부하면 전속 개공이건 또는 일반 개공이건 협회가 설치 운영하는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개공이라면 협회에 가입한 회원인 개공이건 협회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인 개공이건 일반 중개 의뢰받은 개공이건 전속 중개 의뢰받은 개공이건 개공이라면 가입하여 이용할 수가 있을 뿐 일반이라든가 의뢰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에 대한 내용이 항상 아주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교재 164페이지부터 이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은 누가 하고 지정 시정은 누가 할수 있고 누가 지정을 해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되는지를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정 신청자 봅니다. 지정 신청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한 자만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한 자라면
개인, 법인 다 상관없이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법인 중에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법인은 법개공이라고 하죠. 법개공은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개공은 중개 외에 6가지 업무인 관, 상, 기, 분, 소, 경 6가지만 할수 있지 그외 업무는 할수 없으므로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법개공은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도 없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개인이건 법인이건 지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시험 질문상에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법인에 한하여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면 드린 거죠. 개인도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뭔지는 알죠. 인터넷 사업자요.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상호간의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해주는 사람은 장관이라는 거. 그리고 개공 상원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장관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개공 상호간 해야지 개공과 의뢰인 상호간 해도 틀리고 의뢰인 상호간 해도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럼 지정 절차가 있는데 이 지정 절차를 하나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지정 절차를 봅니다. 그럼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거치는 지정 절차는 일단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부가 통신 사업 신고 한 자만 가능하죠. 사업 신고를 한 자, 즉 인터넷 사업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 법인이건. 그럼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지정 기준을 갖춰야 돼. 지정 기준을 지정 요건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지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정 기준을 갖추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지정 기준을 갖춰야지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한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500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마치 지정 신청한 사람이 갑이라고 할게요. 개공으로부터 가입 이용 신청을 미리 받아야죠. 가입 이용 신청을 받을 것. 아직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갑이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정보망을 설치한다면 이 갑이라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설치한 정보망에 500명 이상의 개공이 미리 가입해서 이용하겠다라고 미리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500명 이상의 개공들 입장에서는 이 아직 설치되지도 않은 정보망을 이용하겠다고 미리 가입 이용 신청할 리도 없죠. 그래서 이첫 번째 요건 갖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500명 이상의 개공 안에는 500명 안에는 두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우리는 줄여서 이를 시도라고 하죠. 두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이 골고루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서울에 있는 개공만 전부 가입 이용 신청했다면 나중에 정보망에 정보를 광고하는 물건들은 전부 다 서울 물건일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인 물건이 광고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이 골고루 가입 이용 신청을 하고 그 전체 가입 이용 숫자가 500명 이상이 된다는 뜻이죠. 네. 자, 두 번째는 직원을 미리 뽑아놔야 돼요. 직원을 확보하는데 정보처리 기사 한명 이상을 미리 확보해야 되고 또한 공인중개사도 한명 이상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한명 이상이어서는 한 명을 확보해도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이때 공인중개사는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네. 정보처리기사도 한 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한 명 이상, 컴퓨터 기술자도 직원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기술 전문가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 명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00명 이상의 개공이 미리 가입이 시정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설치한다면 이 500명 이상의 개공이 일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일시에 검색하더라도 그 컴퓨터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설비를 확보. 이때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갖출 때 어떤 게 충분한 성능과 용량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인데 추가로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 지정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법령에서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사과 등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과태료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지만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겠죠. 네. 자, 이 같은 지정 기준을 갖췄으면 그때서야 지정 신청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즉 갑이라고 하는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지정 신청할 때는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이때 제출할 때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만이 지정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신고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인터넷 사업자 등록증서군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게 바로 인터넷 사업자 등록증 복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받은 가입 이용 신청서와 함께 500명 이상의 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복사해서 내죠. 이 500명 이상으로부터 미리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가입 이용 신청서 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이 전부 다 개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서 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복사해서 내야 돼요. 그럼 이 한 가지 요건 구비 서류만 해도 종이장수로는 천장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도 한 번, 4번입니다. 기사 자격증 4번 하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4번을 하나.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해서 총 지정 신청서에 이와 같이 전제 조건으로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각의 확보 서류를 다 내는 거예요.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지정 기준을 갖췄는지 검토하는 거죠. 검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해주는 것을 지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정처분은 언제? 지정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기준 검토하고 나서 며칠 이내면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까지 함께 교부해줍니다. 특히 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장부에
지정서를 줄 때는 지정대장,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지정해준 내용을 기록하죠. 여러분 책에 있는데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은 번호, 지정번호, 지정해준 날짜, 연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지정해줬다. 지정해준 연월일, 지정해준 번호, 지정받은 이 갑의 대표자, 소재지, 이런 거. 그래서 상호, 거래정보사업자의 상호, 상호, 명칭,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기록하고, 지정받은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떤 정보처리기사, 어떤 공인인증서를 확보했는지, 전문 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 어떤 컴퓨터를 확보했는지, 컴퓨터 내용, 요 같은 내용, 요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확보했다, 어떤 공인인증서를 확보했다, 어떤 컴퓨터를 확보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지정해주고, 지정해준 번호 뭐고, 지정받은 사람이 요 사람이 누구다, 요런 거를 다 기록해서 지정서를 주는 거예요. 이 지정 대장은 기록 여기다 기록하는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해야죠. 전자적으로. 즉 지정 대장에 기록한 내용은 컴퓨터망에 저장 입력도 시켜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정을 받았으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지정 신청인의 신분에서 즉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사람이라는 신분에서 뭘로 바뀌냐? 지정받으면 그때부터 지정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지정신청인이 아니고 바로 거래정보사업자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갑은 지정신청인이 아니에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됐으니까 정보망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대해서 바로 정보망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운영을 개시해야 돼요. 운영 개시. 그럼 운영 규정이라는 것은 바로 약관이죠. 즉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고 검색하는 사람은 오로지 개공들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이니까 이 운영 규정에는 정보망에 개공들이 정보를 등록을 하는 방법은 정보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등록하는 방법. 요게 규정돼 있고 또한 자료를 제공하고 검색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보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요러요라는 것을 요러다는 것을 운영 규정에 정해져. 그다음에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 등이 정보망을 이용할 때는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가입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뿐만 아니라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 정보 사업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규정한 게 운영 규정인데 운영 규정은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장관으로부터 누구? 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운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영 시작은 언제 되냐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면은 지정을 받고 나서 1년 이내에는 정보망을 운영을 개시해야 돼요. 운영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서 정보망을 운영을 개시하는데 운영 개시 전에 뭐부터 하라? 지정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장관의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지정 받고 나서 1년 이내는 정보망을 운영을 시작하라는 것을 구의하세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되는 절차
일단 지정 신청하신 사람은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만 가능한데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정 신청인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지정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 신청하시는데 그 지정 기준이 전제 조건인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다. 500명 이상의 경우로부터 미리 가입이 요청을 받는데 500명 안에 둘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경우로부터 골고루 가입이 요청을 받아야 되고 정보처리기사 직원 1명, 공인중개사 직원 1명, 그다음에 컴퓨터 설비 확보 이런 걸다 해서 지정 기준을 갖추면 그때서야 지정해달라고 장관에게 신청하는데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지정 요건 구비 서류를 전부 첨부하는 거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서 1번,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받은 가입이용 신청서와 함께 500명 이상의 등록증서 1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서 1번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서 1번 1, 컴퓨터 확보서 이걸 첨부하는 거다. 특히 등록을 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정보처리기사가 아니 저기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때는 이때는 확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4번도 첨부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서와 함께 지정 요건 구비 서류 5종류의 서류를 첨부받은 장관은 검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주고 지정서도 준다. 지정서를 줄땐 지정대장에다가 지정해준 번호, 날짜, 지정받은 자의 상호 명칭, 대표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서 준다. 지정받았으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된 건데 지정받고 나서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장관의 승인을 얻고 나서 운영을 시작하는데 운영 시작은 지정을 받고 나서 최소한도 지정받고 나서 1년 이내는 정보망을 운영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꼭 알아야 되겠네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외워 두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67페이지. 박스에 보면 정보망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뭐몇 번째 했으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매도 의뢰인이 개공 가격에 매도 중개 의뢰했어요. 근데 이런 물건을 사겠다는 매수인이 없으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했어요. 밑에 매수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매수 중개를 했네요. 근데 매수 의뢰받은 밑에 개공은 매수인이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으니까 정보망에 조건에 맞춰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매수인이 사고 싶은 물건이 광고가 되세요. 검색 결과를 알려줬네요. 물건 소개해주세요. 그랬더니 매수인이 물건을 보고 싶다 합니다. 근데 정보망에는 그 물건의 그 소재지가 계략적으로만 광고돼 있지 구체적으로 동호수까지는 안 나와요. 동호수까지 다 검거하면 정보를 본 다른 개공이 직접 물건을 찾아가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는 계략적으로만 광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보기 위해서는 정보를 검색한 밑에 있는 개공이 정보를 공개한 위에 있는 개공에게 나 매수인 있으니 같이 공동 중개하자 이렇게 연락하게 되겠고 연락받은 정보를 공개한 개공 위에 있는 개공은 매도인에게 네 물건 사겠다는 매수인 있으니 언제 물건 보러 가면 좋겠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이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매물 정보 등을 공개한 위에 있는 개공과 매물 정보를 검색한 밑에 있는 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완성됩니다. 거래가 완성됐다는 것은 대금이 다 지급되고 등기 서류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은 이제 파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거래정보사업 측에 통보하면은 정보가 삭제가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3번 거래정보망 운영 및 이용 관련 의무에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 규정 관련하여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받은 후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 규정을 변경하려도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망 운영할 때는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대로 운영 규정대로다가 이제 운영을 해야 돼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데 그 제재가 바로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반가로 2번 정보 공개 관련 의무도 알아두세요. 즉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는 이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만 광고해야 돼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도 안 돼요. 차별 공개도 안 되죠. 이런 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거래정보사업자는 광고케 해야 되는데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거나 또는 다르게 광고했거나 차별 광고를 했을 때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합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니까 꼭 별표 두세요. 자, 그다음에 한정넘어온 감독상 명령 위반 관련인데요. 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해 준 사람이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거래정보망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업무 보고 해봐라, 자료 갖고 와봐라, 또는 들이닥쳐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업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어요. 이를 감독상 명령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양가로 이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어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는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만 의무가 있지, 검색하는 개공은 전혀 의무가 없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은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공개한 정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체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처분은 할수 있어도 등록취소는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한 사람이 장관이니까 지정을 해준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장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된다. 다만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담에 법인을 이렇게 돼 있죠. 그 법인담에 의해산을 써놓으세요. 법인의 해산을 원인으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지정 취소 사유가 뭐 밑에 1, 2, 3, 4, 5, 5가지가 있는데 외우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만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사망,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 해산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영 규정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공개를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 해산됐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든지 하여야 한다면 틀리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정 취소는 사유가 출제된 적은 없었고 지정을 취소 할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만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시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서식이 있는 건 여러분이 꼭 공부할 때 서식은 꼭 눈으로 참고하셔서 이 공인중개사법령은 기본서 내용을 최소한 한세번 이상은 찬찬히 읽어보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본서를 한번 정도밖에 안 보고서 시험장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점수가 나오긴 나옵니다. 대신 뭐 60점 맞으면 합격되니까 그래 나는 60점만 맞으면 돼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한 65점 맞고 등기세법에서 한 65점 맞으면 되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전략 세우시는 분은 뭐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뭐 제가 설명드린 것만 알고 가도 좀 충분히 나옵니다. 그 대신 뭐 다른 과목에서 혹시 또 공법이 실수로 55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 60점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과목에서 6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80페이지 개공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